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구조 그 129페이지에 22번 한번 보면, 그지? 그 22번에 기한 이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는데, 몇 번이다? 129페이지. 몇 번? 22번. 그래서 기한 이익 틀린 것. 1번은 판례 묻고 있잖아요, 그지? 판례는 무슨 건적? 형성건적. 꼭 기억해야 된다. 무슨 건적?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 특약이다. 그거 기억하면서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지조건 기한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추정하며 판례의 태도이다. OXX 무슨 권적이다? 형성권적 꼭 기억해야 된다. 그거. 그건 그 기출문제 한 번씩 시험 문제 나온 거고, 2번은 이런 거죠. 그 임대차 기간을 토지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자 여러분, 그죠? 그, 임대인이 꼭 임차인에게 팔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거는 뭐,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로 본다. 뭐를 정하지 않은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그 2번도 잘 나온다. 그래서, 매도할 때까지라고 정한 경우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도래할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간, 정한 경우는 볼수 없고, 어떻게 보냐면 판례가 뭐를 정하지 않은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되면 언제든지 나가세요, 나갑니다 할수 있잖아요, 그지? 임대인이 나가세요 하면 매달 6월, 임차인이 나갑니다 하면 매달 1월. 그거 조심하고, 그지? 그 다음에 3번은 추정이 핵심 단어. 3번은 뭐가 핵심 단어? 추정, 그지? 그 다음 4번은 상대방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경우, 이 말은 유상인 경우, 이 말이다. 무슨 상? 유상인 경우는 상대방의 손해를 뭐하고서 배상하고서 뭐할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그지? 그 다음, 그 5번 가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을 알면서 변제하는 경우. 자, 아직 변제기가 도래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제한다는 것은 기한 이익을 뭐로 본다? 포기하는 거. 그래서 곧, 나머지 지문도 여러분이 기억해놔야 된다, 그지? 그 다음에 23번, 이런 형태로 나오지 않는데, 이거 언제 시험 문제냐면은, 사법시험 내용이다. 사법시험은 이렇게 나왔다. 이게 언제 사법시험 내용이냐면은, 일본 사법시험이 이런 형태로 나왔거든. 어디서? 일본에서. 그러니까 그걸 이제 또 우리나라 막 교수들이, 그, 또, 뺏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해갖고 했다. 좀 어렵다. 자, 한번 보면, 근데 내용은 또 좋다. 한번 보면. 틀린 거 있지, 그지? 갑이 을에게 자신의 회사를 3년간 근무하는 걸 조건으로 A 부동산을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을은 자신의 권리를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는가? 이렇게, 그지? 예를 들면, 아까 몇 년을 근무하면은, 3년을 근무하면은 A 부동산을 뭐 하겠다? 정해야겠다. 이렇게 했다, 그지? 그래서 학생은 어른 3년 근무하기 전이라도 권리를 처분, 상속, 담보로 할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여러분, 자, 요거는 뭐, 이거, 그럼 1번은 해설하면 어떻게 되냐면, 1번은, 됐습니까? 1번은 조건부 권리다. 다시 무슨 부권리? 조건부 권리인데, 조건부 권리는 성취되기 전에도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상속하거나 할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130페이지. 다시 1번은 무슨 부 권리다? 조건부 권리다. 조건부 권리도 처분 양, 성취되기 전에도 일반 권리나 똑같이 처분하거나 할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2번, 위 1의 사례에서 을이 자신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자, 학생은 을은 자신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약에, 자, 예를 들면 3년을 근무하면은 정해하겠다. 이제 무슨 조건이고? 정지 조건이지. 면 주겠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이지. 정지 조건은 무슨 등기할 수 있다? 가등기할 수 있다. 꼭 기억한다. 그래서 할수 있는 거 아니까 을은 자신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고 조건부 권리를 침해 행위하는 경우는 불법행위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는 거. 자, 그럼 다시 1번의 권리는 무슨 권리다? 정지 조건부 권리고 2번은 정지조건부 권리 뭐할수 있다? 가등기 할수 있다. 이렇게 한다, 그지? 자, 3번 갑니다. 위 1의 사례에서 만약 갑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을을 해고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을은 3년간 근무를 마칠 수 없게 되었지만 조건이 성취를 주장하여 A 부동산 소유권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 3번은 제목 붙이면 뭐고? 조건의 성취 어제.
무슨 어제? 성취 어제. 조건 무슨 어제? 성취 어제. 다시 어른 몇 년간 근무하고 싶는데 3년간 근무하고 싶은데 갑이 뭐 했다? 해고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게 핵심 단어다. 무슨 이유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했다는 것은 조건을 성취를 뭐 했다? 방해. 조건 성취를 뭐? 방해. 방해하면 조건은 뭐 된 거로 본다? 성취된 것으로 본다. 그렇지? 특거에서 그 3번에서는 핵심 단어가 무슨 이유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 이게 핵심 단어다. 그렇지? 그 다음에 4번 병이 병이 아내의 정과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 여러분 그죠? 끝나면은 주겠다. 그게 끝나면은 줬던 거 돌려받는다. 이게 해제 조건이지. 다시 끝나면은 줬던 거 어떻게 한다? 돌려받는다. 몇조 무효. 종료 해제 조건 무조건 여우도 좋다. 종료 해제 조건 하면 몇조 무효? 103조 무효. 그치. 몇조 무효? 103조 무효 하는 거. 다시 종료 해제 조건 뭐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어쨌든 끝나면서 줬던 거 돌려받는다 하면은 물건을 가지고 못 헤어지게 하기 때문에 몇 조 무효다? 빨리 103조 무효 요거. 그래서 4번은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하는 거. 그래서 정력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부동산 조건부 정력계약은 조건이 위법함으로 조건 없는 정력계약의 완전한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한다. 아니죠. 그죠?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그지? 몇 조 무효? 103. 그럼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어쨌든, 줬다. 그러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은 누가 취득하지만, 정이 취득하지만, 조건 없는 정여 계약이 성립되어, 그게 틀렸다.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그지? 근데 103조 되면 몇 조? 746조 돼갖고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대금 완납 이전에 매수인에게 임대 권한을 뭐한 경우, 부여한 경우는, 됐습니까? 부여한 경우는 이러한 임대 권한을 부여는 매매 계약 해제를 해제 조건으로 한 것이다. 그지? 자, 그럼 다시. 계약 체결하면서 매수인에게 미리 뭐할 권한을 부여했다? 임대. 그러면 나중에 임대할 권한을 부여했다 하는 말은 나중에 대금을 뭐 하면은 대금 그럼 일단 먼저 주고 자 다시 일단 먼저 뭐 하고 주고 조건이 성취되면 돌려받는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지. 그러면 아까 저 아직까지 잔금도 안 받는데 임대할 권한 줬다. 그럼 사용할 권한 줬다. 근데 나중에 잔금 안 주면은 뭐 줬던 거 어떻게 한다? 돌려받는다 하니까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이렇게. 그지? 임대 권한 보유는 매매 계약의 해제를 해제 조건으로 한 것이다 하는 거. 자, 다시 정리하자. 면 준다. 무슨 조건? 줬다가 나중에 조건이 성취되면 뭐 받는다? 돌려받는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 그렇게 기억한다. 그지? 그럼 요거는, 아니, 돈 안, 대금도 안 받았는데 임대할 권한 줬다. 그럼 나중에 돈 안 주면 지금 그럼 미리 소유권 이전한 거랑 마찬가지지. 그지? 대금 안 받았는데 임대할 권한 줬다. 나중에 대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 줬던 거나 뺏어온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래서 23번은 조금 어렵지만 한 번에 해놓으면 이런 거 계속, 이런 거는 몇 번씩 하느냐 뭐 한 네다섯 번씩 계속 집에서 보는 거지. 그거 보다 보면 무슨 하가 온다. 아하! 온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건 파트로 가면, 그제? 여러분, 물건법은 몇 개 나오냐면은 14개 나오거든. 몇 개? 14개 나오는데, 제일 앞에 뭐가 있노? 여러분, 우리 책 순서대로 하면 물건 총론과 물건 강론이 있거든. 강론은 어디서부터 강론이라고 하냐면은 어디까지 어디부터 점유권 무슨 권? 점유권. 그다음에 소유권. 용인물권 몇 개 있노? 세 개. 그지? 세 개. 그다음에 담보물권 몇 개?
몇 개? 세 개인데, 그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세 개인데, 우리 시험은 질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몇 개? 두 개, 그지? 여기에 몇 개 나온다? 14개 나오거든. 그럼 자, 여기는, 그 다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담보물권은 무슨 권? 유치권, 저당권,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나오거든. 몇 개? 몇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요거 한 개 나오고, 요거 한 개 내지 두 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여기서 요 제한물권에서 몇 개? 몇 개? 다섯 개 아니면 몇 개? 여섯 개, 이렇게 한다. 그지? 요렇게 그냥 다섯 개 내지 몇 개? 여섯 개 나오고. 자, 소유권은 뭐가 있냐면은 상인관계. 그 다음 무슨 쇼? 취득쇼. 그 다음 공동소유. 그렇지. 그럼 이게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몇 개고? 세 개. 그럼 요거 다섯 개 나오면 몇 개고? 여덟 개지. 예? 그럼 점유권 몇 개? 한 개. 그럼 몇 개고? 아홉 개지. 그럼 여기서 몇 개 나오냐면은 몇 개? 요 적게 잡았을 때 아홉 개. 많이 잡으면 몇 개? 열 개. 그럼 요거에 몇 개? 다섯 개, 네지, 몇 개? 네 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다섯 개 잡자고. 몇 개? 다섯 개 잡는데, 자, 그러면 이제 물권 총론 간다. 물권 총론은, 잔 앞에 물권 일반. 뭐, 물권 일반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다. 무슨 일반? 물권 일반인데, 물권 일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권적 청권. 무슨적 청권? 물권적 청권.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 등기 해야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 딱 정해져 있다고, 나오는 게. 그럼 여기서 선생, 뭐 지상권은 뭐가 나와? 알 수 없지만, 지상권 몇 개? 한 개. 지역권 몇 개? 한 개.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네 번째. 그 다음에 미등기. 제목 적어보면 여기서 나온다. 미등기 매수인의 지위. 그럼 다섯 번째 등기 청구권. 여섯 번째 중간 생략 등기. 예? 중간 생략 등기. 일곱 번째 등기 불일치. 여덟 번째 뭐 가등기. 아홉 번째 등기일 추정력. 열 번째 물권의 소멸. 여기서 몇 개 나온다고? 다섯 개 나온다고. 그래서 어떤 한 부분에 민법은 어려운 게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나오면 되는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한 개 한 개. 그래서 민법은 전체를 모르고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보면 물권 일반 이렇게, 그지? 물권 일반에서는 뭐를 가지고 내는가? 그럼 물권 일반이 제일 어렵다.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이렇게, 그지? 그럼 물권 일반은 주로 내는 게 뭘 가지고 내노? 어? 부동산 일부. 이건 부동산 일부 하면 100평 중에 몇 평? 40평. 그지? 토지 일부 같은 말이지. 어? 용인 물권. 설정할 수 있고, 무슨 권?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 항상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전체. 그지? 이게 중요하다, 이게. 하고는 갑시다, 이게.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일부하고 같이 나온 게 뭐? 소유권 일부. 무슨 권 일부? 소유권 일부. 이거 공유 지분. 지분 어디에 미치노? 전체. 그래서 소유권 일부는 거꾸로 용인 물권 설정할 수 없고, 무슨 권?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가지고 내고. 또 뭐 있노? 수목. 그걸 가지고 낸다. 무슨 목? 수목. 그지? 수목하고 농작물.
여러분 수목하면 누가 소유권 가지노? 토지 소유자. 이제 땅 주인 이러면 안 된다. 아예 학원 다녔는데 땅 주인이 뭐고? 토지 소유자 원칙 토지 정착물로서 토지 정착물로서 뭐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다. 소유자가 소유한다, 그지? 그럼 예를 들면 자 또 불법으로 수목을 식재했다. 역시 토지 소유자 위적 누가 토지 소유자. 근데 수목이 무슨 방법 그거 잘 나온다. 명인 방법 임목법에서 등기하면은 뭐처럼 취급하노? 건물처럼 취급한다. 무슨 또 별도의 부동산. 그럼 만약에 수목이 명인방법을 갖췄다. 갑의 토지에 을이 식재하고 명인방법을 갖췄다. 누가 소유권 가진다? 을. 그래서 무슨 방법? 명인방법, 임목법. 그러면 임목법의 주목적은 등기하는 주목, 요거는 소유권만을 공시한다. 뭔만을 공시한다? 소유권. 요거는 뭐? 소유권 플러스 무슨 권? 저당권. 그래서 임목법에 등기하는 주목적은 무슨 권을 설정하는 게 주목적? 저당권. 그런 거. 수목하고 또 같이 나오는 거 뭐 있노? 농작물. 무슨 물? 농작물. 농작물은 무조건 누가 소유한다? 위적법 가리지 않고 누가? 경작자. 자, 그럼 갑의 토지에 을이 농작물을 심었다. 나중에 됐습니까? 아, 심어갖고 열매를 맺는 거 이걸 입도라 그러거든. 무슨 도? 입도할 정도 되면 누가 소유권 가진다? 을. 누가 소유권 가진다? 을. 그지? 근데 을은 무슨 방법 안 갖춰도 농작물은 위적법 가리지 않고 명병법 안 갖춰도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근데 을이 요걸 병에게 팔았다, 농작물을.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무슨 방법 갖춰야? 명인방법을 갖춰야 무슨 건? 소유권 취득한다. 됐습니까? 농작물을 타인에게 이전했다. 자, 이전받은 사람이 무슨 건 취득하려면은 소유권 취득하려면 자 식재한 사람은 아니 농작물을 심은 사람은 위적법 가리지 않고 경작자인데 열매를 맺으면 누구 경작자인데 경작자는 무슨 방법 안 갖춰도 꼭 명인 방법 안 갖춰도 소유권 취득한다. 근데 을이 누구에게 병에게 팔았다 농작물을.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무슨 방법 갖춰야 명인 방법 갖춰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는 잘 된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잘 내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관습법상의 권리 딱 몇 개 있다? 세 개. 세 개 외에 관습상의 권리를 인정한다 이런 말로 오면 OX, X 그지? 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그 다음 분묘기지권 그럼 동산의 양도담보 요 세 개하고 관습상의 권리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무조건 OX, X 그지 하고 되겠습니까? 예, 요거 기억한다 그지? 뭐 그런 것 가지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 그 1번부터 한 번 더 134페이지 1번 근데 여러분 그죠? 또 요거 물건의 객체는 물건뿐만 아니라 뭐도 된다? 권리도 된다. 뭐도 된다? 권리. 근데 요 권리가 물건의 대상이 되는 거는 주로 잘 내는 게 무슨 건? 지상권, 전세권에 무슨 건 설정? 저당권 설정. 그 다음에 권리질권. 그 다음에 뭐 준점유 이렇게 있거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구조의 공유지분 무슨 지분? 공유지분은 이건 소유권 일부지, 그지? 지분은 어디에 미치노? 전체에 미치잖아요. 공유지분의 저당권 설정은
자유롭게 각자가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지? 조심해야 된다. 그럼 권리의 공유지분의 저당권 설정할 때는 무슨 오케이? 자유롭게인데 갑을병 3명이 있다. 공유물, 다시 뭐? 공유물의 저당권 설정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공유 토지에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유 들어갈 때 공유 토지의 저당권 설정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전원의 동의. 지분의 저당권 설정은 무수롭게 자유롭게. 그거 조심한다. 공유물에 그러면 예를 들면 X 토지가 공유다. 어? 공유 X 공유 토지에 무슨 토지에? X 토지가 공유다. X 토지의 저당권 설정 하면은 뭐가?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 전원의 동의하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게. 그래서 요 공유물의 저당권 설정 됐습니까? 뭐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가지고 된다 여기서. 그래서 꼭 지분의 저당권 설정은 무슨 없게 자유롭게 각자가. 근데 공유물의 저당권 설정하려면은 전원은 뭐와 동의하는 거. 그거 조심한다 그런 거. 자,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은 권리와 일본은 지상권 전세권 등 일정한 권리와 독립성이 갖춘 물건은 물건의 객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물건의 객체는 물건뿐만 아니라 뭐가도 된다? 권리. 2번 수목이나 그 집단은 특별법이나 관습법에서 독립한 물객체로 인정될 수 있지만 됐습니까? 모든 물건이 아닌 소유권 및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모든 물건이 아닌 됐습니까? 모든 물건이 아닌 무슨 건? 소유권뿐만 소유권 및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죠? 그거 요 수목의 집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그냥 막연하게 소유권과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 하면 OX, X. 요건 무슨 방법을 갖췄을 때는 명인 방법을 갖출 때는 오직 무슨 건? 소유권. 그 다음에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해야 소유권뿐만 아니라 무슨 건? 저당권.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 항상 수목 나오면 두 개. 무슨 방법? 명인방법 하면 무슨 것만? 소유권만. 그 다음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해야 소유권 플러스 무슨 건? 저당권. 됐습니까? 그것만 대상이 되고 모든 물건과 모든 물건이 소유권 및 저당권은 그래서 무조건 둘 다 된다. 아닙니다. 명인방법은 몇 개만? 한 개만. 다시 명인방법은 몇 개만? 한 개만. 임목법은 몇 개? 두 개. 그렇게 기억한다고. 그냥 어렵다, 우리 책이 온 문제가. 해보면은, 가고, 이게 중개사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다른 뭐, 감정평가사나, 안 가면 아마 이 선생님 만드실 때, 감정평가사나, 안 가면 어떻게, 변리사 이런 문제 해서 만든 것 같다, 이게. 어렵다, 좀 약간. 근데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한 세 번 내지 네, 다섯 번 정도 봐놓으면, 시험에 어떤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다. 조금 그래서 어렵게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나. 자, 그 다음에 2번, 토지는 지적법 규정에서 분필 절차를 거쳐야 뭐 된다? 분할. 그 다음에, 자연성은 물권이 승립하지 못하는 게 뭐다? 원칙. 그지? 그 다음, 5번 짱 중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서 몇 번을 기억하냐면은 몇 번? 2번하고 5번만 기억한다. 몇 번? 2번과 5번. 고론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된 성숙한 농작물은 주어 끊고 무조건 잘 모르길 때는 일단 주어 찾는다. 성숙한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로 보는 게 뭐다? 판례. 맞죠? 예. 그 다음 2번 갑니다. 2번 틀린 거 5번인데
이번은 또 농작물을 가지고 나왔지, 그지? 경우 끊고. 뭐 끊고? 경우. 이번에 5번, 뭐 끊고? 경우. 명인방법을 갖춰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OX, X. 뭐 가리지 않고 빨리. 위적법 가리지 않고 뭐? 경작자. 근데 아까 경작자로부터 뭐 하는 경우? 취득하는 경우는 꼭 기억한다. 아까 무슨 자로부터? 경작자로부터 이전 받는 경우는 뭐 해야? 명인방법 하는 거. 그것만 조심. 그 다음 3번 틀린 거. 틀린 거니까 여러분 2, 3, 4, 5는 여러분 집에 가서 봐야 된다. 3번 틀린 거. 1번. 물권의 객체는 무슨 존? 특정, 현존, 독립성 세 개. 다시 뭐? 특정, 현존, 독립성인데 언제? 성립 시에. 그렇게 기억한다. 다시 무슨 시에? 물권의 객체는 물건인데 언제? 빨리. 성립 시에 세 개. 특정, 현존, 독립성. 그래서 여러분 물권 나오면 무조건 무슨 시에? 성립 시에 이렇게 해야 된다. 무슨 시에? 성립 시에. 자, 4번 갑니다. 틀린 거. 4번에 2번. 한동 건물의 일부가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조금 애매한데, 될 수 없다, 없다가 아니고 무슨 따? 있다. 되라. 그렇지. 뭐라고 해야 돼? 법률 용어로 구조상, 이용상, 무슨성이 있으면, 독립성이 있으면, 한동 건물의 일부도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무슨 상? 구조상, 이용상, 무슨성이 있으면, 독립성이 있으면 한동 건물의 일부도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3번은 꼭 기억해 놔야 되겠지, 그지? 3번 수목하면 아까 토지 정착물, 토지 소유자. 근데 무슨 방법? 명인 방법. 요거 꼭 기억한다. 자, 다시 무슨 방법? 명인 방법 몇 개? 한 개. 임목법 등기하면 몇 개? 두 개 하는 거. 요거는 소유권만 대상으로 된다. 그럼 명인 방법 했을 때는 저당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그다음에 4번 다음 편 넘어가서 4번. 수확할 수 있는 농작물, 이걸 입도라는 말 쓴다. 열매를 맺으면은 그다음부터 누가 소유한다, 빨리. 열매를 맺으면 누가 소유한다, 빨리. 무슨 자? 경작자 하는 거. 무슨 자? 경작자. 그치? 그런 거. 자, 그다음에 5번 안 해도 좋다. 5번 뭐 이런 건 안 나온다. 5번, 6번 넘어가고, 그지? 자, 7번 갑니다. 몇 번? 7번. 7번 틀린 것. 5번 틀렸지. 다시 농작물은 처음에 소유권 취득할 때는 무슨 방법 없이? 근데 명인방법 없이. 근데 이전 받는 사람은 무슨 방법 갖춰야? 명인방법. 그거 꼭 기억한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5번. 자, 넘기지 말고. 자, 넘기지 말고 2번도 가끔씩 낸다. 여러분, 건물은 누가 소유권 취득하노? 신축자지. 그럼 어느 정도 돼야 소유권 취득하노? 벽, 기둥, 지붕 세 개. 다시 뭐? 벽, 기둥, 지붕. 다시 뭐? 벽, 기둥, 지붕을 완성한. 근데 이제 가끔씩 나오거든. 예를 들면 갑의 토지에 을이 기초공사 한 상태에서 부도가 났다. 뭐 이렇게. 그래서 누가? 병이 완공했다.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 하면 누가? 병이. 근데 을이 벽, 기둥, 지붕을 완공한 상태에서 마무리 못하고 부도가 나가지고 누가? 병이 뭐 했다? 완공했다.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 하면은 누가 을이 이렇게 한다. 그거 꼭 기억한다.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가끔씩 낸다. 그래서 그 2번 기억하고 그제 넘어갑니다. 자, 3번, 8번 갑니다. 8번 이것도 요 동산의 양도담보. 그냥 8번 제목 붙여놓고 뭐의 양도담보? 동산의 양도담보. 요거 전형적인 예다. 시험 문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 와. 그렇지. 아, 이제 시험 합격할 자격이 있다. 순수하게 동산에 적용되는 거는 안 나온다고. 딱 그 다음에 그 시험 문제 받으면은 10월 26일 받으면 그 제일 위에 부동산 공인 중개와 관계 있는 민법 및 민사통법 이렇게 적혀 있다고. 무슨 산? 부동산 공인, 부동산 중개와 관계 있는. 그래서 순수하게 동산에만 적용되는 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요걸 무슨 담보로 한다? 동산의 양도 담보로 한다. 그 다음, 뭐, 9번, 종물, 이것도 안 나오고 넘기고, 그지? 10번. 10번. 10번에 틀린 거 몇 번? 2번. 해설해라. 아니, 요거, 천일쟁이 요구하는 거, 승립시에. 아까 얘기했잖아. 물건은 무조건 승립시에. 물건은 무조건 무슨 시에? 승립시에 특정 현존 독립성이다. 그럼 결국 물건은 장래에 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근데 여러분, 법률행위 이렇게 했을 때, 무슨 행위? 법률행위 채권은 언제까지? 이행시까지만 장래에 확정 가능. 됐습니까? 채권은 무슨 내에? 장래에. 다른 말로 이행시까지 확정 가능 하면 되고, 물건은 항상 무슨 시에? 무슨 시에? 승립시에. 그치? 꼭 기억한다. 그거 기억하면 되겠네. 그 다음 뭐 11번 패스. 자, 12번 갑니다. 물권 법정주의. 12번. 자, 옳은 것인데 다 본다. 여러분, 물권 법정주의는 항상 어디에? 법률 또는 관습법에 있는 것만 인정한다 했지. 그지? 다시 뭐, 에 있는 것만 인정한다 했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 물권 법정주의에서 뭐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안 되냐 하면은 뭐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노? 새로운, 다른 나오면 무효. 물권 법정주의에서 뭐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효? 새로운, 다른 나오면 무효. 딱 정해진 것만. 그래서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면 물권의 종류를 창설할 수 없고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물권 법정주의는 자, 그까지는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물권 법정주의는 강행 규정 내에 그래서 물권법에 있는 모든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OX X 물권 법정주의인 그거는 강행 규정이지만 물권에 있는 모든 규정은 강행 규정인 것은 아니다. 그거 돼야 된다.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그까지 하고 만약에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 185조는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하면 맞는데 물권법의 규정은 모두 강행 규정이다. OX X. 그다음에 종류와 내용에 위배되는 법률 행위는 유효 무효? 무효.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법률 또는 관습법이거든. 그래서 관습법에서 성문법에 있는 규정 개표의 효력이 있다는 게 학설 뭐 그런 근데 그 3번은 자 다시 2번은 종류와 강제 내용 강제 위배되는 법 모두 무효라는 게 일치된 견해 그것도 틀린 거다. 거기도 틀린 게 뭐 때문에 틀려? 1번도 틀린 게 뭐 때문에 틀렸노? 모두. 2번도 뭐 모두. 그렇지? 3번 학설 대립이 있고 3번은 무슨 대립이 있다? 학설 대립이 있고 4번은 온천권은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꼭 기억한다. 온천권은 토지 일부. 온천권은 무슨 일부? 토지 일부. 그렇지? 그다음 5번 법률 또는 관습법인데 여기서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의미한다는 거. 그거 기억 안 놓는다. 그다음 13번 갑니다. 13번에 틀린 거 몇 번? 2번. 주어. 소유권은
주어 무슨 권은 소유권은 스스로 제한물권에 우선하는 게 원칙 아니죠.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제한물권.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2번. 나머지 여러분이 봐주시고 그렇게 공부한다. 집에 가서 나머지는 맞는 거. 그 다음에 독립된 물권이 아닌 거. 14번에 5번 사도통행권. 무슨 통행권? 사도. 아까 했죠. 관습상의 권리는 딱 몇 개? 세 개. 외에 뭐 사도통행권. 그 다음에 그 사도통행권하고 옆에 하나 더 적어놓죠. 무슨 권? 온천권. 이런 거. 독립한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15번 옳은 것. 옳은 것. 옳은 것이 어렵다. 1번 왜 틀렸노? 분리하여가 핵심 단어지. 뭐하여? 분리하여 있다. OX, X. 2번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무슨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번 맞다. 3번 맞다. 자, 요거, 요거, 요거. 자, 그러면 3번에서 핵심 단어 주어, 주어.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 그것도 뭐? 물권적 청구는 요거, 요거 조심해야 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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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갑의 물건인데, 됐습니까? 어리침탈. 현재 병이, 병에게 처분해가지고 병이 점유. 요거. 병이 선인데 점유하고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어? 두부려. 그렇지. 소유권. 소유권이 이걸 어떻게 하냐면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표현한다. 물권적 청구권은 침탈한 자가 아니라도 현재 점유하고 있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근데 만약에 이게 점유권 하면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은 오직 침탈자에게만 반환, 선의의 특정성계는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물권적 청구.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은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있는 자로서 직접적으로 침해한 자에 하나지 않는다. 어쨌든 현재 목적물을 뭐하고 있으면 된다. 점유하고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게. 침해한 자가 아니어도 되겠습니까? 예, 요거를 요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3번, 4번 가는데, 그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방해자의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OX, X.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반드시 방해자에게 무슨 사유가 있어야? 귀책 사유. 손해배상 하면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4번에서는 틀린 단어는 뭐? 불문하고, 거기 핵심 단어, 그지?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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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과 점유권의 하나의 OX, X. 소유권, 소유권의 규정을 두고, 점유권은 별도로 규정이 있고, 소유권의 규정을 두고, 어느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준용한다. 이렇게 지금, 예?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근데 유치권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 하면 OX, X. 유치권은 항상 무슨 권에 기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이런 말 해야 된다. 유치권에는 물권적 청구권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한다. 그지? 자, 16번 갑니다. 틀린 거. 5번 왜 틀렸노? 빨리. 그렇지. 밑 때문에 틀렸다. 잘하고 있다. 그 항상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지문을 가지고 뭐 때문에 틀렸다 맞다 그거 된다. 그래서 5번은 틀린 게 뭐 때문에 틀렸다? 밑이 너무 안 되고 뭐가 와야 되노? 또는 이나 선택적으로 나와요. 둘 중에 몇 개? 한 개. 그지? 그 다음 17번 갑니다. 옳은 것. 아까 뭐 주어?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래서 독립하여 양도 OX, X. 2번 겨우 끊고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뭐 생각하면 되노? 태풍으로 쓰러져 들어왔다. 그지? 불강력으로 인해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만 있으면
핵심의 사실만 있으면. 3번, 없다가 아니고 아니고 뭐 있다. 대표적인 건 뭐 저당권. 무슨 권?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있다 없다? 있다. 반드시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4번, 반드시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5번, 맞다. 채권자 대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 다음 18번 여러분 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물권적 청구권, 그치? 우리 침탈해가지고 병에게 처분했다. 병이 선이다. 할 수 있는가? 점유권 하면 반환 할 수 없고, 뭐 무슨 권? 소유권 하면 반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맞습니까? 예. 요거 꼭 해야 된다. 두개 잘 내고. 그 다음에 갑의 토지에 우리 무단신축 요거 잘 낸다. 무슨 신축? 무단신축 하면은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몇 개? 두 개. 토지 반환 있고 건물 철거 없고 뭐 퇴거 요청, 아니 건물 철거 있고 퇴거 요청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거 퇴거는 머릿속에 임차인에게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또 갑이 무단 신축 후 병에게 처분, 병에게 매매 미등기일지라도, 뭘지라도 미등기,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만. 요거 토지 반환, 건물 철거, 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잘 낸다, 그지? 그 다음에 다시 갑의 토지에 우리 무단 신축 후 병에게 임대 하면은 그럼 갑은 을에게 요거 토지 반환, 건물 철거, 퇴거 안 되고 갑은 누구에게? 임차인. 병에게는 토지 반환 안 되고 건물 철거 안 되고 뭐 퇴거만 요청.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요거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 그럼 18번. 갑소의 X 토지의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Y 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자, 그러면 좋다. 그럼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는 아까 두 개 토지 반환, 건물 철거, 퇴거 안 되고 병에게는 뭐만 요청? 퇴거만 요청. 병에게는 뭐만 요청? 퇴거만 요청. 그래서 갑은 을에게 철거. 그럼 갑은 을에게 Y 토지 대지 부분의 인도. 인도는 반환이다. 근데 갑은 을에게 여러분 소유자나 매수인한테는 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퇴거는 오직 누구한테만? 임차인 하는 거. 요거 27회 때 나왔던 거다. 두 개 합쳐가지고 요렇게 일부를 임대했다 했을 때 소유자에게는 두 개 퇴거 안 되고 임차인한테는 오직 뭐만 요청? 퇴거만 요청. 꼭 기억한다. 요거 좋은 내용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19번 갑니다. 19번 짱짱짱 기억해야 된다. 그거 우선적 효력은 예외가 아닌 거,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2, 3, 4, 5, 특징이 뭐가? 2, 3, 4, 5. 채권. 채권은 어디로 가야 정상? 끝순위. 근데, 끝순위로 가지 않고, 뭐, 특별법에 의해서 우선하거나, 안 가면 물건처럼 취급하는 거. 이게 이제, 우선적 효력은 뭐다? 예외. 꼭 기억한다. 다시.
4, 5, 6, 아니야, 2, 3, 4, 5는 무슨 건인데, 채권인데, 어디로 가야 정상인데, 끝순위, 끝순위로 안 가는 거, 그게 뭐, 예외, 꼭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